역시 이제 모비스의 중심은 양동근 선수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양동근 선수의 활약을 힘입은 이 모비스가 전반을 앞섰을 때는 15승 1패거든요. 네. 그만큼 뭐 역전을 당하지 않은 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골 밑에 아이라 클락 두 점. 그렇죠. 클락이 이 바깥으로 나와서 던지는 득점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료와의 플레이에 이은 저는 합작 득점을 많이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이라 클라크가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데 맥쿼터 지금 두 점씩을 집어넣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KT는 이제 2쿼터를 뒤졌을 때 8전 전패인데요. 예. 그 징크스 빨리 벗어나야죠. 그렇습니다. 조성민이 다가올 때 아이라 클라크의 반칙. KT 입장에서는 아이라 클라크의 반칙을 좀 쌓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 클라크가 워낙 뭐 노련한 선수고 반칙 관리를 잘하지만 오늘 예. 라틀리프 선수가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반칙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혹은 또 육체적인 부담을 좀 줄 필요가 있죠. 예. 아이라 클라크는 개인 반칙 3개째입니다. 가운데 전태풍 오른쪽으로 조성민 양동근의 수비 스크린 닫고 조성민 백샷 성공. 네. 오늘 경기 조성민 선수의 첫 득점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야투 4개 시도 만에 득점을 했는데 자, 이 야투 시도가 첫 2점 야투거든요. 예. 그러니까 링과 가까운 쪽에서 공략을 하고 슛거리 늘려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문태영이 슈팅은 들어가지 않았고 행운의 공격 리바운드입니다. 아이라 클락 다음 패스 연결. 자, 미스매치가 발생했는데 이재도의 반칙입니다. 네. 이재도 선수의 신장과 파워로는 함지훈 선수의 엉덩이를 막을 수가 없죠. 예. 이재도의 반칙. 완전히 자리를 뺏겼어요. 그렇습니다. 저기서 뭐 이재도 선수는 역시 슛 동작 올라가기 전에 빨리 반칙으로 끊는 것이 최선이죠. 예. 모비스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KT는 3쿼터 초반에 이제 맨투맨 수비인데요. 예. 전반에는 지역방을 돌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이라 클락 뒤로 샷클락 3초 남았습니다. 건네주고 문태영 오, 성점 성공. 3점 슛을 4개 던지면 하나도 채 들어가지 않는 이 문태영 선수인데 예. 자, 오늘은 2개 던져서 다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문태영 선수의 손끝 감각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또 슈터들의 움직임을 또 살릴 만한 그런 노름이도 가지고 있는 모비스죠. 예. 김승원 던지지 못했고 전태풍 다시 한쪽 투입 골 밑에 김승원 야, 들어갔어요. 오늘 경기 KT를 네. 지키는 선수는 바로 김승원 선수입니다. 골 밑으로 돌진에 들어가는 이 움직임도 좋았지만 그 이후의 페이크 아주 침착합니다. 예. 슈팅 불발. 그리고 아이다 클라크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네. 아, 지금 자책골이 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도가 공격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바뀐 피바블에서는 자책골이 되면 링과 가까운 쪽이 아니라 주장에게 득점이 갑니다. 예. 전태풍 들어가지 않았죠? 네. 자, 리바운드 단툼에서 약간 접촉이 있었는데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라 클라크가 오른쪽으로 길게 다시 주고받습니다. 아이라 클라크 골밑 투입 함지훈 네. 반칙 얻었습니다. 자, 박구영에게 볼을 주고 클라크가 외곽에 멀뚱멀뚱 서 있는 게 아니라 골밑으로 들어갔었고요. 함지훈 예. 선수가 밑에서 다시 한번 미스매치 만들어냈죠. 예. 전태풍 선수가 몸을 부딪히면서 일단 파울로 끊습니다. 네. 이제 아쉬워하죠. 3쿼터 초반에는 함지훈 선수에게 미스매치가 여러 차례 발생을 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페인트존 쪽으로 들어가서 몸싸움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 네. 이재도를 불러들이고 오용준을 투입합니다. 자,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재도 선수가 이제 들어가고 슈터가 들어오게 되면 전태풍 선수가 이제 다시 1번 포지션에서 많은 볼 소유를 갖게 될 테고요. 예. 조성민이나 오용준 선수가 이제 양쪽 날개를 움직이면서 또 슛 기회를 잡는 그런 전술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개 모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늘 경기 함지훈 선수는 2득점. 자, 저렇게 오용주가 조성민 선수가 양쪽 사이드에 길게 있으면 아 예. 좋네요. 찰스로드 그렇죠. 득점점 마칭. 자, 이게 양날개를 활용한 그런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슈터들이 양 코너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공간이 아주 넓게 벌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골밑을 두드릴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네. 찰스로드가 골밑에서 한번 주춤했던 것이 오히려 전화해보게 되면서 추가 자유투까지 얻었습니다. 네. 자, 모비스 입장에서는 라틀리프가 좀 그리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지금 방금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골밑 장악력에 있어서 만큼은 아이라 클라크보다는 라틀리프가 월등한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운동 능력도 더 좋고 아무래도 이제 높이가 이제 있다 보니까요. 예. 저기서 바로 일단 2대 플레이를 하고 여기서 침착하게 올려놨죠. 예.
추가자의 투까지 얻어내고 있는 찰스 로드입니다. 오늘 경기 찰스 로드 벌써 10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재학 감독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공격은 오펜스! 무조건 루프레스! 태형이 반대쪽으로 세워놓고 루프레가 아웃사이드! 네가 5번이잖아. 홈즈도 5네. 돌려보내고 니가 올라와서 완포를 해. 태형이 찬스 먼저 보고 완포를 하라고. 완포할 때 너무 좋고 빠져. 길게 빠져, 길게. 나머지가 외곽으로 빠져나오면서 찬스를 하라고. 너 공격을 하라고. 완포할 때 바짝 와서 움직이지 말고 애초에 올 때 바짝 와. 그리고 길게 빠져. 먼저 찬스를 보라고. 유재학 감독은 선수들에게 이것저것 주문할 내용이 상당히 많네요. 네, 지금 이 라인업에서는 이제 함준 선수를 5번으로 쓰면서 자, 공격에서는 이제 원포 오펜스를 하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아, 과연 네. 유재학 감독의 작전대로 일단 이루어질지. 이거 뭐 또 길게 빠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혹시 원포 오펜스에서는 뭐 박스 오펜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한 명의 가드가 이제 탑에서 리딩을 하면서 나머지 4명이 이제 사각형을 그리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양한 스크린과 컷인을 통해서 또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격을 좀 주문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문태영 선수의 득점 감각은 정말 좋습니다. 네. 석점도 100% 적중을 시켜주고 있고요. 오늘 특이하게도 뭐 자유투와 3점은 문태영 선수가 100% 확률로 집어넣었습니다. 예. 다만 2점 야투가 10개 중에 3개를 집어넣었네요. 네. 네.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대죠. 예. 네. 찰스 로드에게 추가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찰스 로드 오늘 10득점, 리바운드 3개. 어시스트 3개도 아주 눈길이 가네요. 예. 추가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확실히 집중력을 가질 때 로드는 무섭습니다. 예. 이 대학 때 스카우팅 리포트를 보면 찰스 로드가 팀 비행기도 많이 놓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독들이 많이 잡아줬다고 하는데 예. 오늘 경기에서는 아주 집중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그재그 빠져나오면서 슈팅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아트 네. 공격권 넘어갑니다. 함지훈 선수의 손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 자, 마지막 터치는 함지훈 선수 쪽으로 인정이 됐고요. 공격권 넘어갔습니다. 36-36 역전 기회를 맞는 부산 KT입니다. 좌중간에 이재도. 찰스 로드 멀리까지 나왔죠. 바운타에서 연결. 골 밑 볼 놓쳤어요. 다시 잡고 찰스 로드 올라갑니다. 아 이게 안 들어갔어요. 이게 안 들어가네요. 아깝겠습니다. 예. 역전 기회를 놓칩니다. 문태영 뒤로 함지훈 직접 쏩니다. 득점 실패. 리바운드 틈. 자, 결국 KT가 따냅니다. 조성민 빠르게. 석공 기회죠. 찰스 로드 건네주고 다시 찰스 로드 인사이드. 아, 안 들어가요. 자, 반칙이군요. 야, 지금은 이제 링과 멀리 있던 허영 심판이 지금 파울을 불었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휘슬이 약간 늦었는데요. 자. 전창진 감독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 전창진 감독은 선수가 아니라 지금 판정에 대한 항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찰스 로드가 골밑 레이업을 놓치는 모습인데 예. 자, 일단 휘슬을 울리면서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찰스 로드 자유투 1구 성공. 올 시즌 KT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을 졌을 때 8전 전패였는데 예. 자, 이 3쿼터를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37-36 역전에 성공하는 부산 KT 자유투 2구 역시 네. 성공. 오늘 찰스 로드는 자유투 4개 가운데에서 지금 3개를 집어넣었어요. 자, 무엇보다 로드가 뭐 기록도 기록이지만 자, 이 아주 약속된 팀 플레이를 지금 잘 지켜주면서 예. 라테리프가 없는 이 모비스의 골밑을 아주 잘 공략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전창진 감독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문태영 파고듭니다. 왼손 레이어 들어갔어요. 득점이죠 마치. 자, 문태영 선수는 아마도 KBL에서 왼손을 가장 잘 쓰는 이 오른손 잡이 선수일 겁니다. 예. 찰스 로드가 오용준 선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방금 전에 이 문태영 선수를 놓친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찰스 로드가 뭐 아무리 신장과 운동 능력이 좋다고 해도 저런 외곽 수비에서는 자세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돌파를 하는 상대 스윙맨들을 막기에는 로드의 스피드가 느립니다. 네. 오늘 경기 18득점. 추가자의 투까지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석점 성공률 그리고 자유투 성공률 모두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39대 38 다시 역전에 성공하는 울산 모비스. 찰스 로드 반대편 길게 전태풍 다가옵니다. 왼손 들어갔어요. 좋네요. 다시 역전. 자, 지금은 양동 선수가 뚫렸지만 반대쪽에서 이제 도움 수비가 들어왔어야 됐는데 예. 지금 골 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경기는 시속 게임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양동근 동창룡이 멀리까지 나왔고 양동근 뒤로 줍니다. 전준범 네. 석점 길었어요. 리바운드는 찰스 로드입니다.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는데 오늘 모비스 야투가 좋지 않습니다. 예. 이제도 바운 패스 골맨 찰스 로드. 아 좋네요. 3쿼터 찰스 로드가 골밑을 지배합니다. 아 이재도 선수의 판단과 저 엔트리 패스가 거의 득점의 절반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전준범 뒤로 이제는 석점차. 석점 들어갔어요. 지금은 로드가 득점을 하고 나서 전창진 감독이 수비의 패턴을 바꿨는데 골대 기준으로 오른쪽에서의 외곽 수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 42대 42 다시 동점. 3쿼터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성민 한쪽으로 뒤에 볼 뺏겼어요. 문태영 빠르게 패스가 좀 길었습니다. 아 휘슬이 울렸는데 자 전태풍의 반칙인가요? 전태풍 선수는 상당히 좀 어그레하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조성민 선수의 패스가 좋지 않았고요. 예. 자 문태영 선수의 패스가 약간 깊었는데 네. 전태풍의 반칙 개인 반칙 3개째 전태풍을 벤치로 불러드립니다. 자, 이광재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이 KT는 가드 한 명에 슈터 3명을 지금 기용을 하는 라인업입니다. 예. 자, 울산 모비스가 이 라인업을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 봐야 되겠네요.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투. 울산 모비스의 약점이 계속 드러납니다. 오른쪽. 전준범 외곽으로 양동근 문태영에게 문태영 깨끗합니다. 지역 방어에 일단 하이포스트에 볼이 들어가게 되면 패스를 또 사방으로 뿌릴 수가 있고 예. 돌파와 또 저런 슛 선택지가 아주 넓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포스트를 헐겁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띄워줍니다. 인사이드 득점 성공. 아 조성민 선수의 패스가 아주 좋았네요. 네. 찰스 로드가 또 한 번 추가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아, 찰스 로드가 팀 동료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데요. 네, 저런 모습은 뭐 아주 보기가 좋네요. 네. 골 밑으로 이어지는 한 번의 긴 패스. 그리고 득점 마무리. 찰스 로드입니다. 현재까지 17득점. 추가 자유투 역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뭐 모비스에게는 좀 고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특히 지금은 외국인 선수가 없이 지금 5명의 국내 선수로 꾸려가기 때문에 높이의 약화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양동근 스크린 받고 움직입니다. 남아있는 샤크라그 5초. 자이트랑 근처에서 네, 쏩니다. 네, 수비가 좋았죠. 예. 슈팅 자세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페인트 존을 이제 계속 두드려야죠. 예. 클라크가 나가 있는 상황 함지훈 선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대편 길게. 네. 수비 무너집니다. 다시 외곽으로 이광재 두 점. 정확합니다. 들어갑니다. 이광재 두 점. 47대 44. 자, 지금 오버가딩으로 문태영 선수가 로드를 막으면서 뒤쪽에서 샌드위치 수비가 들어오는데. 예. 네. 자, 문태영의 레이업 반칙 선언됩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렇게 되면 거의 더블팀 같이 수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반대쪽은 한 명 비거든요. 예. 자, 그 부분을 잘 살렸고 반대로 문태영 선수가 가져갈 수 있는 우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드가 외곽 수비는 사실 뭐 스윙처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태영 선수의 판단이 바로 저에게 이제 뛰어난 바스켓볼 IQ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본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어느 쪽인지를 순간적으로 확실하게 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비에서 생기는 손해는 내가 공격으로 갚겠다. 지금 이런 마인드입니다. 예.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 처음으로 자유투를 놓치게 되죠. 예. 오늘 경기 자유투 100%의 기록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예. 자유투 2구. 자유투 2구는 들어갑니다. 아, 문태현 선수도 오늘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어요. 오늘 경기 벌써 22점. 47-45. 2점 차. 앞서 있는 KT. 자, 역시 더블팀 들어가거든요. 왼쪽 열립니다. 아, 네. 수비 무너뜨리고 왼쪽 막혔어요. 자, 문태영의 블락샷이 나옵니다. 지금 오영 선수 슛을 던졌어야죠, 3점을. 예. 들어가잖아. 리바운드 좀 높게 띄웁니다. 야, 네. 자, 집념의 리바운드입니다. 골 밑으로 다시 외곽. 자, 그래도 KT가 수비 대응을 리바운드 뺏기고 나서 빨리 잡았습니다. 예. 가운데 좌중간 어, 쏴야 되는데요. 샤클락 2초, 1초. 양동근 들어갔어요. 양동근 정말 어려운 득점 해줍니다. 네. KT는 두 가지 아쉬움이죠. 오영진 선수가 슈팅을 쏘지 않고 돌파를 선택한 것. 마지막 상황에서도 지금 샤클락을 결국 점수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광태 석점. 네. 득점 실패. 다시 역전 기회를 잡는 울산 모비스. 전준범. 지금 클락도 나오는데요. 예. 이 부분을 KT가 좀 잘 활용을 못했어요. 양동근 포스터 시도 골밑까지 밀고 들어갑니다. 외곽 주고 문태영 다가옵니다. 문태영이 두 점. 지금 이재도 선수가 있었는데 단신이라 그런지 뭐 전혀 개의치 않고 지금 들어가서 예. 멋진 지금 러너를 날립니다. 그렇습니다. 49-47 울산 모비스가 다시 한번 경기를 뒤집습니다. 지금 이재도 선수가 길목을 지키고 있었지만 뭐 전혀 개의치 않았는데요. 예. 역시 외곽이죠. 그렇죠. 로드가 저렇게 외곽에서 서서 뒷걸음질 치면서 상대 스윙맨을 막는 수비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비스가 지금 높이의 약점을 공격으로 완벽하게 벌충을 합니다. 전창진 감독입니다. 아, 네가 던지다 안 나와서 찬스가 위반하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나 디펜스하고 오펜스하고 다 지금 다 망가뜨리는 거야. 아, 찬스조차 하는데 그건 파울을 해. 와, 참. 아, 편안하게 던져. 나의 손을 가서 먹은 놈이 왜 힘들게 자꾸 죽어 들어가. 참나. 찬스 오라면서 주문 되는 걸 왜 엉뚱한 짓을 해? 답답하다 답답해. 아, 세워놓고 세팅으로 그냥 주기만 하면 되는 거를 왜 엉뚱한 짓 하냐? 패스도 지금 다 내리고 KT 선수들에게 전창진 감독의 호된 질책이 쏟아지는군요. 그러니까 사실 현재까지 KT가 아주 잘 싸워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전창진 감독 입장에서 욕심이 나거든요. 예. 선수들을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합니다. 모비스 상대로 해서 11연패에 빠져있는 부산 KT입니다. 오늘 경기가 어찌 보면은 이 길었던 연패를 끊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최근의 흐름도 워낙 좋고 네. 뭐 조성민 선수도 이제 복귀한 지 세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예. 모비스는 또 반대로 라틀리프가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라면 KT로서는 오늘 경기 아주 욕심이 나죠. 그렇습니다. 이제 3쿼터 남아있는 시간은 2분. 이재도 왼쪽으로 줍니다. 좌중간 빠져나왔어요. 조성민 뒤로 주고 김승원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남아있는 샤크랑 5초. 김승원 끄지 못합니다. 이광태 올라갑니다. 아하, 네.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 이게 웬일입니까. 자, 뜻하지 않은 실책이 나왔습니다. KT에게 지금 보너스 공격권이 왔죠. 예. 공격 리바운드를 따는 것보다 좋은 게 이제 24초로 이제 리셋이 됩니다. 그렇죠. 자, 빨리 이제 상대 코트로 넘어가야겠다는 그 다음 플레이를 생각하느라 지금 박근 선수가 볼을 놓치고 말았네요. 예. 다시 한번 KT의 공격 기회입니다. 어렵게 살려냅니다. 빠져나왔고
이재도에게 좌중간 스크린 받고 이재도 다가옵니다. 김승원 뒤틀어지 굉장히 좁게 쓰거든요. 예. 자, 다시 한번 멈춰놓고 외곽인데요. 자, 그럼 7초 남았어요. 조선민 볼멘트인 김승원 건네주고 에반 브라운 아하, 네. 파울 얻었습니다. 어렵게 지금 자유투를 만들어냈는데 예. 자, 그래도 조선민 선수가 더블팀 상황에서 좀 안쪽으로 지금 방금 김승원 선수에게 넣어준 패스가 네, 아주 과감했습니다. 예. 함지훈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네. 에반 브락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 에반 브락의 자유투인데요. 아주 불안정합니다. 예. 에반 브락 이번 시즌 자유투 성공률은 57.8%입니다. 네. 오,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개 던지면 하나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자, 김승기 코치가 지금 조성민 선수에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인데요. 어허. 자유투 두 개 모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알밤브락의 자유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백포트 하는 것보다는 지금 공격 리바운드를 적극적으로 지금 달려들어야 되거든요. 예. 자, 이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다음 패스. 자, 공을 잡았는데 일단 피스를 울렸네요. 반칙 선언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자유투를 입구라도 지금 넣었어야 되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베이스라인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수비가 뭐 백포트 할 수 있는 시간도 훨씬 길어지고요. 반대로 자유투를 이제 놓치게 되면은 그런 여유나 시간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양동훈 선수의 바운스 패스가 들어가고 클라크가 파울을 얻어낸 그 과정이 12초밖에 소요가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라 클라크 자유투 1분은 성공. 오늘 경기 7득점에 리바운드 8개. 네, 리바운드는 뭐 많이 걷어내주고 있죠. 예. 자유투 2개 모두 들어갔습니다. 49-47. 자, 51-47. 오용준 멀어지면서 쏩니다. 네. 정확합니다. 오용준 선수 주특기죠. 예. 왼손잡이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으로 돌파하면서 페이드웨이. 아주 좋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다시 점차는 두 점차. 이제 3쿼터 약 40여 초 남아 있습니다. 박구영이 안쪽으로 주고 아이라 클락 반대편으로 돌았습니다. 페이드웨이. 네. 들어가지 않아요. 케빈 득점 실패. 확실히 수비수를 세워놓고 하는 공격은 이제 클라크가 예전만큼 못하거든요. 예. 지금 더블팀도 결국에는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클락과 게임 클락의 차이는 약 7초 차이. 김승원 뒤로 주고 오용준 수비 따라붙습니다. 자, 클락 5초. 에반 브락 시간 점점 떨어집니다. 에반 브락 돌면서 슈팅 들어가지 않았고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 모습인데 아, 휘슬이 울렸어요. 위스 쪽에 파울이 좀 지적이 됐는데요. 예. 에반 브락의 슈팅은 들어가지 않았고 네, 슈팅 파울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아, 송창용 선수가 이제 뒷짐을 지면서 김수원 선수를 잡았다는 판정 같아요. 그렇군요. 송창용 선수의 파울입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지금 상당히 아슬아슬하게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김수원 선수가 초반에 아주 자신감을 이제 보여줬었는데요. 예. 오늘 경기에서는 김수원 선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유투 두 개 모두 들어갔습니다. 오늘 경기 11득점.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라 클락 석점맨 바깥쪽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결국 이렇게 3쿼터가 종료됩니다. 스코어는 51-51.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경기 4쿼터가 더욱더 뜨거워지겠는데요. 네, 오늘 경기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양팀 모두 재밌는 승부를 만들고 있습니다.